안녕하세요. 어떠셨나요 오늘 경기? 힘들었어요. 어떻게 다시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? 그러게요. 또 신기하네요. 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니까 되게 많이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고맙죠. 힘 입어서 우리 선수들이 더 열심히 하잖아요.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. 특히 노재우. 저요? 네. 네. 어떠셨어요 한식이야? 힘들었어요. 뭐가 제일 힘들었고 어떻게 이겨냈다? 이겨낸 거 없어요. 그냥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좀 아쉽긴 해요, 그렇죠? 시즌이. 그렇죠. 아쉬운데 아쉬워. 그만 갖고 갈 수도 없으니까 그 아쉬움으로 더 좋은 성적 나올 수 있게 기다려봐야죠. 예전에 감독님이 뭐 해주기로 했다고? 뭐 했어요? 플레이오프 가면 뭐 있었어요. 아, 있었어요? 그 부상시키면서 챔프면 플레이오프 올라가면은 춤추는 거 시켰고. 아, 감독님이 춤추시겠다고? 아, 뭐야? 감독님이 시킨 거야? 뭐야? 그럼 그냥 노정만 고생하는 거잖아요. 다음 시즌도 화이팅! 화이팅! 고생하셨습니다! 우리 좀 붙어 앉아 볼래요? 저희요? 네. 저희요? 이번 시즌, 뭐 어떠셨나요? 이번 시즌, 초반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좀 아쉽긴 한데,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안 다치고 끝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야, 몸 괜찮으세요? 아니, 아파요. 제일 고생 많이 했어요. 끝나기 전에 복귀해서 시합 마지막에 뛰고 끝낼 수 있어가지고 기분 좋습니다. 우리 안주원도 이번 시즌 남다를 것 같은데요? 잘해요? 가세요! 네, 이따가 뛰어볼게요! 안녕! 우와, 안녕! 아빠 깜짝 놀랐어. 안녕! 아, 아버님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? 네. 이번 시즌 어떠셨나요? 이번 시즌이요? 기쁘면서도 아쉽고 좀 더 할 걸 이런 생각이 더 들고 그런 기분입니다. 상대팀은 1위 그거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네네. 우리 카드였는데 어떻게 다시 집중해서 4, 5세트 땄을까요?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애들 다 불러서 우리 카드랑 절대 빨리 안 끝난다, 무조건 경기 길게 간다, 그러니까 길게 가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된다, 그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, 근데 그 계속 했는 그 말이 또 운이 좋게 또 이렇게 계속 가가지고 그 선수들도 다 이제 집중하던 것 같아요. 금방 다음 시즌 오니까요. 그렇죠. 힘내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화이팅. 네. 데뷔 시즌 축하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련으로 와서 이렇게 바로 이번 시즌에 정식 선수 등록해주시고 데뷔 전까지 이렇게 너무 좋은 하루, 좋은 순간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너무 뜻깊은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. 우리 또 쌍둥이가 준불 같잖아요. 맞아요. 축하한다.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네. 이 홈경기 마지막 승리의 블록킹지. 상대방이 우승을 하고 안 하고 떠나서 저희는 너무 이기고 싶었고 절실 했는데 그게 좀 몸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오늘 좀 종호랑 애매하게 맞은 느낌이 들어서, 근데 그것보다 중심을 잃어서 네타치 할 뻔해가지고 다행이다라는 생각밖에 없어요. 만약에 네타치를 했다면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. 기록은 김정호가 좀 마무리할까요? 아니요, 아니요. 정호가 잡았어도 저를 줘야죠, 정호. 일단은 네.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. 네. 저녁 후에 아직 많이 좀 부족한 게 많은데 이 시즌 열심히 준비해서 올해 조금 부족했던 것들을 좀 이제 보완해서 다음 시즌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. 다음 시즌 이런 모습? 지금보다 더 안정된 수비랑 리시브를 만들고 싶고요. 공격적인 부분은 지금보다 더 힘이 실리고 좀 더 파워풀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이번 시즌 기회가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시즌에 큰 거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, 노릴만. 기능환? 만약에 받게 된다면 다음 시즌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다음 시즌에 더 멋있는 거 많이 보여주세요. 네.